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이 속도의 둔화 아니면 이제 연말에는 뭔가 금리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해외에서 계속 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이제는 좀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도 달라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시장이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이게 회복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회복 구간이라고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다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적 반등 국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국면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아마 시장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 대응을 하시고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따뜻한 주도자를 잡아가지고 쭉 이제 네.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런 네. 의미에서 오늘 뭐 게임주들이 또 좋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게임주들이 오늘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개별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양분화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NFT가 되었던 신성장 모멘텀과 그리고 기존의 본업인 이 모바일 게임 이러한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NFT 이쪽 같은 경우는 신뢰도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좀 시간이 걸린다는 좀 판단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업에 충실한 회사들 그리고 본업에서 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쪽으로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이것도 제가 이것도 그 서두에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란지 금리란지 이게 금리를 악재라고하기엔 좀 어폐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악재였었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들 속에서 이제 게임즈도 이제 그 흐름을 이제 전반적으로 타게 되는 것이고 그 흐름을 타는 구간들 속에서 이제 중국 판호라든지 신작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승 추세가 좀 가파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뭐 상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연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은 뭐 오늘 그 종목 움직인 건 아닙니다. NFT 쪽 말씀드리면 뭐 컴퓨터스 홀딩스라든지 위메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현재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치,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최근의 추세를 좀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데브시트라든지 웹젠 같은 종목들은 어쨌든 중국 판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뭐 컴퓨터스 홀딩스라든지 위메드 같은 종목들은 계속 어떤 그 별다른 주가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뭐 상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바일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단발선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연속해서 이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 연속된 흐름이 어찌 보면 NFT 쪽보다는 본업에 충실한, 그러니까 상반기 대작이 나오는, 그러니까 신작이 나오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차별 양상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게임주들을 한번 쭉 큰 그림으로 네. 정리를 해봤는데, NFT나 뭐 앞으로 새롭게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네. 사업을 추진하는 게임주들보다 그건 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테니까 일단은 현재 게임에 충실하고 신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런 게임주 안에서도 네. 게임주 안에서도 여러 테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최선호 테마로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쨌든 대장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게임주가 좀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시소프트 카카오게임즈께서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형 게임주의 어떤 기준은 잘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란 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엔시소프트라든지 네오이즈라든지 뭐 넥슨 뭐 같은 종목들 봐야 되는데 넥슨은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넷마블 같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서 말씀했지만은 컴퓨터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어쨌든 상승 전환 여부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거죠. 뭘 확인하고 싶냐면 아시겠지만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어쨌든 국내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내로 제한이 되게 되면서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 이 게임 코인, 그러니까 게임 화폐 이쪽과 포함을 해서 NFT 같은 쪽이 별다른 탈 없이 어쨌든 신작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어떤 흐름들이 유지... 뭐라 해야 될까요? 게임에 대한 인기라든지 흥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 규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됐던 것들이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위메이드 같은 게 위믹스가 국내에서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상장 폐지가 된 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적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해주기에는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벽에 부딪히지 않는다라면은 뭐 NFT라든지 말씀하신 메타버스를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확인이 될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본업인 신작에 대해서 좀 충실한 회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쪽에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 소위 MMORPG라 그러죠. 이제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데 이게 뭐 본격적으로 선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형 신작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가 아시겠지만 TA 그동안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TA 같은 게 어쨌든 NCC 소프트가 이런 얘기를 괜히 해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10년간 1000억을 투입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성공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NC소프트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NC소프트도 이런 TL이라는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고, 이 NC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전부 접목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반응이 또 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뭐 콘솔 게임 피해 거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넥슨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전략 TF 조직을 신설을 해서 어쨌든 글로벌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중국,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이 어떤 그 경영 전략의 화두, 그러니까 포커싱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중국 쪽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냐, 요거에 따라서 아마 게임 업종들의 주가의 어떤 상반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판호가 재개되게 되면서 대형 게임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데브시스터라든지 웹젠 같은 종목들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네, 지금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눌림을 보였다가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또 상승 흐름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6만 원대 부근에서 어쨌든 조금은 이제 좀 쉬어간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6만 원대를 탈피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웹젠뿐만 아니라 거기에 웹젠의 어떤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는 벨로프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 판호 재결에서 매출이라든지 외형 확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뭐 북미만큼이나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 판호가 열리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은 한국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동아시아, 서구권 양쪽으로 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희망사항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 게임, 어쨌든 대형 게임주들이 좀 출발을 해줘야 다른 게임주들도 네네. 함께 좀 갈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일 것 같고, 중국 쪽의 판호, 어쨌든 얼마 전에는 중국 판호 개방 소식 이야기 나오니까 또 게임주들이 한번 튀어 올랐던 그렇죠.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좀 계속 연속적으로 좀 네.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아까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네. 흐름 좀 볼게요. 네. 최근에 어떤지. 일단은 그 세 개 정도 뽑아봤는데 에이소프트, 데브시스터즈, 벨로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에이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난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다지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상향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어쨌든 조금 눌림을 보였다가 이제 48만 원 시도 돌파 시도 좀 할 건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흐름이 아닌 작년부터 이렇게 추세가 하락에서 네. 상승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도 말씀드렸지만은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차트가 소위 말하는 그 원형 바닥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차트를 좀 축소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도 이제 중국 진출 기대감,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2월 29일 날 대량 거래가 실려졌고, 이 대량 거래가 실려지면서 변동성이 발생됐고, 이 기점으로서 상승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벨로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벨로프도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요게 또 중국 판호 얘기 나왔을 때거든요. 네, 그렇죠.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5일선 추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양상인데, 요거는 아마 중국에서 좀 추가적인 소식이 나와줘야 여기서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브시스터즈처럼 주가가 한 단계 좀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웹진이라는 종목도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은 차트를 보게 되면은 1월 2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현재 15,000대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접근하실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실 정도의 어떤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3.5%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더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주들이 네. 어쨌든 작년 10월이나 11월쯤에 바닥은 좀 네. 잡았고
올해 연초 들어서 조금의 추세가 나왔고 흐름은 좀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미리 저희가 좀 좋은 게임 중 하나를 좀 잡아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좀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최선호 종목을 엔씨소프트로 이제 좀 보고 네. 있는데요. 일단은 서대 말씀을 드렸듯이 대형주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움직여줘야 네. 그 분위기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IT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야 어쨌든 반도체 장비가 간다라는 그쵸. 것은 불멸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게임업종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상승 진영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대장주가 업종을 이끌어주게 되면서 거기에 분위기 편승해서 움직여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넷마블이란지 엔씨소프트란지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들의 역할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가까운 미래 그리고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이 대작 1,000억이나 투입이 된 티에 여기에 네. 기대감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내 거의 유일하게 대항 그 국내 유일하게 대형 신작이라고 하니까 네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이 TL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또 신규 모바일 게임 4종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분기 실적이 부정한 건 맞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 안정적인 영업이익 기반 위에 게임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면서 신작이 나오는 부분들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TL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네.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2대주주입니다. 2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여담이지만 사우디와 관계를 좋게 이뤄나가려면은 TL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우승해서 좀 드려보도록 네네. 할게요. 어쨌든 그만큼 좋게 보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우디 국부펀드도 투자를 했다라고 봐집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자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네, 46만 원에서 48만 원 구간 사이에 좀 여유 있게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44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여기서 한 15% 지금 가격에서 한 15% 정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56만 원 정도 일단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를 게임주 중에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지금보다 상승 여력 한 15% 정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연초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뭐 너무 뜨거웠던 뭐 위메이드나 뭐 이렇게 NFT 아니면 뭐 코인과 관련된 종목, 게임 종목보다는 원래 본업을 잘하고 있는 게임주들을 좀 잘 살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중국 판호와 관련된 이슈도 결국에는 게임주들의 가장 올해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이런 종목으로 일단은 최선호주로 NC소프트를 주셨으니까요. 잘 저희도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고 오늘은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